네, T339 킥오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어, T339가요, 이 T가 테스트, 기출문제를 얘기하고요. 3, 3이라고 써있죠. 어, 3개년 기출문제 6월, 9월, 11월을 얘기합니다. 어, 3개년 기출문제에 3줄 이상의 모든 문장이에요. 가장 짧은 게 3줄이고요. 긴 문장은 8줄까지 합니다 자, 우리 3개년 기출문제 3줄 이상 문장을 제대로 완전히 씹어 먹어서 안정적으로 90점을 넘기자. 이게 T339고요. 그 다음에 위에 킥오프라고 붙어 있죠. 킥오프는 고1, 고2 기출문제 3개년을 얘기하는 거고, 자, 킥오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버전은 고3, 69 수능 3개년을 얘기합니다. 어, 문장이 길어질 때요. 이거 구문독해 수업인데,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가장 짧은 게세 줄입니다. 이교재는 가장 학생들이 많이 겪는 현상이 뭐냐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머릿속에서 맴돌고 붕 뜨는 그 느낌, 이게 1번이고요. 그래서 생기는 효과가 뭐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걸 세 번, 네번 읽다 보니까 선생님 저 시험 볼 때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문장,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문장이 제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추천 대상 학생을 말씀드립니다. 고3 기준으로, 선생님 저 2등급이긴 한데요. 저 2등급 한 초반 정도 됩니다. 무조건 들으세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1, 고2 기출문제에 나왔던 세줄 이상의 문장도 시간 안에 제대로 해석 못하면서 수능 문장 못 풉니다. 그래서 아, 80점 초반이에요. 초반 밑에입니다. 선생님 저 아, 구문 독해 뭐 끊어주고 묶어주고 연습은 해봤는데요. 저 길고 복잡한 문장 어떻게 공부할지 모릅니다. 자이 학생들과 고일고2 학생 중에서는 선생님 저 무조건 모의고사 지금 1등급 나오고 싶어요. 저 아직도 해석이 좀 길고 복잡하면. 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또는 붕 뜨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이 학생들을 위한 강좌예요. 그래서 T339는 키고프가 들어가던, 아니면 일반 버전이던, 고난도 구문독회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고1 고2 기출문제고요. 개강일은 11월 네 번째 주에 개강이 돼요. 이제 촬영은 다끝났는데교재 입고 때문에, 자, 11월 네 번째 주고요. 강의 구성은 총 12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러닝 타임이 37분이니까 어떻게 가벼운 강좌죠? 무거운 강좌 아닙니다. 기본기 공부 빡세게 한 다음에 체화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12강 이내에 길고 복잡한 문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길고 복잡할 때 끊어 읽고 묶어 읽으면 제가 장담할게요 박살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줄네줄 네 줄, 다섯 줄여 줄이 막 넘어가잖아요. 한 문장이 끊어 읽고 묶어 읽고 구문독해만 딱 하면 머릿 속에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요 뭘 말하는지 파악이 안 돼요. 무조건 읽을 때 강약주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수업이 1 강부터 1이 강까지 이 내용으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하면서 요약하면서 읽어요. 그래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필자가 의도한 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 문장 이거 얘기하는구나. 그걸 돌려서 얘기하면 줄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T3 상구 수업은 고난도 구문독해예요. 그래서 구문 수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 설명도 다 들어가요. 그런데 길고 복잡할 때 강약 주면서 읽으면서 필자가 의도한 바대로 따라가기 줄거리 따라가기 연습이에요.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완전히 의미를 파악한다. 자, 그래도 조금 붕 뜨는 학생들이 있죠. 아, 어떻게 소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교재에 있는 3번 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구문독해 하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한번 볼게요. 한 연구 137개의 인스턴트 메시지 사용자들의 연구는 드러냈다. 대디아를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게 Allow A to B는 말꼬라고 뭐 믿어. A가 B하게끔 허용하다. 이모티콘은 사용자들이 자,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허용한대요. 수준과 방향을, 자전사 명사 뭐요? 감정과 태도와 관심의 표현에, 그리고 또 dead 를 드러냈대요. 이모티콘은 자, 분명히 이점이 있다고 전사 명사.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이렇게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구문 독해로 하잖아 이거를 네번 다섯 번 봐야 머리에 입력이 될 거야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게 읽으면요 다음 문장 읽으면 이것도 다 까먹습니다 뭐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은 결국에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끊어 읽고 묶어 읽은 다음에 어 어렵네 그러면 두 번째 읽을 때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 수능이라고 하는 게 또는 고일고이 학생들 모의고사가 7 0 분을 준 이유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한 번에 쭉 읽고 이해될 정도의 시험이었다면, 문제 하나당 40초만 주면 됩니다. 수능은요, 30분만 줘도 돼요. 그러면, 왜 70분의 시간을 주느냐.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두 번, 세번 읽을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읽으면 뭔 말인지 몰랐겠지. 한번보 다시 볼게. 137개 인스턴 메시징 유저의 한 연구는 드러냈다. 이모티콘은 사용자한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수준과 방향을, 감정과 태도와 관심의 표현에, <laughs> 기억 안 나, 이제? 또, 대디아를, 이모티콘은 분명한 이점이 있다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렇게 읽지 말란 얘기야. 두 번째 읽을 때 이제 바꾸는 거. 아, 수식어는 원래 없는 거다. 뼈대를 따라가면요. 무조건 글이 보여요. 뼈대가 뭐냐?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육하원칙이에요. 모든 언어는 뼈대와 육하원칙만 잡으면 그거를 제대로 위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식어를 다 빼면 필자가 진짜 의도하는 바가 이겁니다. 한 연구는 일치 불일치 문제 아닙니다. 야, 무슨 무슨 메시지 사용자들의 하나도 안 중요하단 말이야. 연구가 드러냈다, 데디아를 자, 뭘 드러내느냐. 이모티콘은 Allowit비 사용자한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대요. 뭐를 수준과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게 준다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세개 이상 나열될 때첫 번째, 두 번째 앞에 부분은요 마지막을 강조하기에 양념을 친 거예요. 세개 이상 나열되면 마지막만 유약하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한 연구는 드러냈다. 이모티콘은 사용자들한테 수준과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대 모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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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수준과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그래, 이모티콘이 있으면 아, 표현한 거의 방향이나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는 걸 드러냈으며 또한 대이하를 드러냈다 또 주어 이모티콘은 난비동사가 안합니다 비동사를 보라고 해요 분명히는 꾸미는 말이죠 이모티콘은 이점이 있다고 어디 비언어 의사소통에서 이게 전체란 말이에요. 한 연구가 드러냈습니다.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거, 표현의 수준과 방향을 이해하게끔 허용해주고, 이모티콘은 비언어 의사소통에 이점이 있다고. 그래야 이제 이해되는 글로 변한단 말이야. 수식어가 뼈대를 구분하지 않으면 머리 하얘지거든요. 네, 놀라운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고1 기출문제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고3 학생들 80점 초반 밑에 들을 새로 하는 게 고일 고이 기출 문제 세줄 이상도 이해 못하면서 수능 못 봐요. 무조건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추천 공부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재 틀을 좀 보여드린 건데요. 교재 오른쪽으로 수업을 합니다. 교재 오른쪽에 이렇게 문장이 있고 지금 삭제됐지만 어휘가 있어요. 수업은 오른쪽 페이지로 같이 한 다음에 자, 1번 보세요. 더 페이셜 왼쪽 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질문인데 구문 독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해석과 수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가 1강이거든요. 한 강을 수업한 다음에 복습을 할때 여기에다 다시 자기가 요약하면서 있는 거예요. 모모는 모모다 육화 원칙으로. 내가 이 글을 이해하게끔 바꿔 놓는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수업하고 왼쪽으로 복습을 해라. 그다음에 우리 교재는요, 1번부터 120번까지가 우리 수업 부분이고요, 121번부터 200번이 워크북이에요. 근데 워크북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똑같이 오른쪽 페이지에 문장 있고 어휘가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문독해도다 되어 있고, 지금 회색으로 좀 진하게 표시되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줄거리예요. 잡종모 다 빼고,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100%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얘랑 비슷하게 요약이 되었으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고일 고2 기초문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고3학생인데 80점 초반 이하예요 고일 고이 기출문제 세줄 이상 문장도 잘 해결 못하면서 수능 못 봐요. 이거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요. 고일 고이 학생 중에 선생님 저 구문 도게 끊어 읽기 묶어 읽기는 좀 되는데요. 길고 복잡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 수강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게 학년마다 좀 다르고 학생마다 좀 다른데 만약에 고1이나고2 학생이다. 그러면 곧바로 이제 문제 접근법을 들어가시는 거 쳐네요. 문제 접근의 원리 키고프가 고일 고의 기출 문제 유형별 기출 문제거든요. 우리가 T339에 배운 방식 그대로 이제 문제 풀 겁니다. 아, 잡종고다 빼고 줄거리만 따라가면 주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일 고의 학생이고요. 고3이에요. 선생님, 저 고3 문제 풀이도 문제 풀이지만저 아직 해석을 완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해석이 먼저거든요. 문제풀이보다 고3 학생이라면 자 키고프가 빠진 일반 버전입니다. T339 6구 수능 3개년 3줄 이상 모든 문장 곧바로 T339를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T339 시리즈 공부하고 나서 정말 해석 능력이 부스트 되거든요. 꼭자 일간 꼭 수학에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1강은 맛보기 강좌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수 있으니까 1강을 본 다음에 결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 될 강좌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우리 1강에서 봅시다.